빠방하이, K버거 원조 롯데리아. 다들 집 앞에 롯데리아 하나쯤은 있죠. 긴 역사만큼 숨겨진 비밀도 많은데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롯데리아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맛있는 순으로 단종시킨다는 롯데리아. 실험정신 하나는 참 뛰어납니다. 먼저 1999년 무려 20세기에 출시된 라이스버거. 밥버거계의 조상님. 상식을 깨고 빵 대신 밥을 사용해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출시 한 달 만에 80만개 돌파, 2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대표 메뉴로 등극했죠. 이후 새우 라이스버거, 김치 라이스버거 등으로 진화했지만요. 제조가 까다로워서였을까요? 2016년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를 마지막으로 단종됐습니다. 너희들의 개맛을 알아? 광고계의 명대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입니다. 그러나 정작 크랩버거는 묻혀버렸다는 사실, 맛은 꽤 괜찮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죠. 호밀빵 웰빙버거는 2000년대 중반 웰빙 열풍에 동참한 시리즈입니다. 커다란 통 호밀번과 겉바속촉 새우 패티, 영양도 맛도 제대로 챙겼죠. 길쭉한 빵의 취급 중단으로 단종된 메뉴들도 있습니다. 먼저 불갈비버거, 불고기버거보다 매콤하면서 불맛이 나는 바베큐 소스, 마치 핫도그 같은 느낌으로 먹는 재미를 더했고요. 불새버거는 길쭉한 빵에 불고기 패티와 새우 패티를 반반씩 넣었습니다. 마치 버거계의 짬짜면. 매콤달콤한 양념 닭강정 소스가 들어간 전통버거 강정버거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았는데요. 셋 다 길쭉한 빵의 취급 문제로 단종됐다는 좋은 재료의 A2G, 맛의 A2G, 일명 아재버거. 아재 개그를 노렸지만 반응은 0. 불맛과 육즙을 다 잡은 패티, 특히 브리오슈번이 고급스러운 맛을 더해 생각보다 맛있었죠. 유로피언 프리코 치즈버거, 치즈 덕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메뉴입니다. 치즈 딥소스에 네덜란드산 프리코 치즈를 통으로 튀겨낸 패티가 독보적이었죠. 그릴로 구운 닭고기 엉치살을 넣은 텐더그릴 치킨버거, 튀기지 않고 구운 치킨을 사용했다는 게 강점인데요. 유러피언과 텐더그릴, 프리미엄 버거로서 매니아층을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스를 납품하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단종됐다고 하네요. 대체 왜 맛있는 메뉴는 다 없애는 걸까요? 실제로 당시 관계자들에 의하면 초기 열풍이 사그라진 이후에 라이스버거류는 정말 안 팔리는 메뉴였다고. 그런데 꼭 없어지면 아쉬워하는 사람들, 재출시해봐야 온고잉으로 갈 만큼 반응이 폭발적인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도 김치버거는 진짜 좋아했는데 다시 내주라. 롯데리아의 실험정신 유명합니다. 물론 앞에 것들은 성공의 축에 끼지만요, 실패 사례가 훨씬 많죠. 그중 가장 흑역사로 알려진 건 1996년 출시됐다는 우엉버거입니다. 양상추 대신 마요네즈에 묻힌 우엉을 넣은 특이한 버거, 모스버거에 우엉 라이스버거를 따라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강렬한 우엉조림의 맛, 2개월 만에 단종이 되면서 전설이 되어버렸죠. 다음은 경제불황을 틈타 등장한 IMF버거. 역대 롯데리아 버거 중 가장 저렴한 가격 700원. 가격은 좋았지만요, 고기 패티 대신 스모크햄이 들어가 맛도 별로였다는 IMF 버거 주세요 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못 사먹었다는 후기도 있죠. 전설의 버거짱 시리즈. 2003년 김치 라이스 버거를 단종시킨 후 새롭게 개발한 라이스 버거인데요. 무려 카레 맛, 김치 맛, 짜장 맛. 하지만 겉보기와 다르게 밍밍한 맛으로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했다, 버거 사업 접으려고 만든 듯, 이런 반응들이 많았죠. 거의 괴식 취급당하다가 몇 개월 안 돼서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징어, 명태, 돼지고기를 섞은 패티에 빵 대신 라면 면발, 라면 버거입니다. 맵고 얼큰한 맛을 위해 할라피뇨 소스를 더했는데요. 면발은 퉁퉁 불어있기 일쑤. 흐물흐물한 면발 사이로 재료들이 흘러내려 깨끗이 먹긴 어려웠죠. 마성의 짬뽕버거, 맛짬버거는 2016년 짬뽕라면의 인기에 편승해 출시됐습니다. 면발은 라면버거에 비해 탄탄했지만요, 너무 짜고 맵다는 후기들. 차라리 맛짬버거를 끓여먹는 게 더 나았다고 하네요. 멕시코 요리 타코에서 영감을 받은 홀더버거, 체다치즈, 양파, 피망, 렌치 드레싱 등 타코와 재료도 비슷했지만요, 얇은 토르티야를 쓰는 타코와 달리 두꺼운 빵, 그닥 어울리지 않았죠. 타코도 버거도 아닌 애매한 맛이었다고. 대망의 밀리터리 버거, 군데리아를 모티브로 선보였는데요. 빵 두 세트, 미트 패티, 햄,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마카로니, 야채 샐러드, 딸기잼과 불고기 소스. 식판은 제대로 재현했지만 우유와 스프의 부재, 추억 속 군데리아 맛이 아니었죠. 게다가 군데리아 컨셉인 만큼 저렴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비싼 가격, 혹평이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월드컵 승리의 염원을 담아 2006년 출시된 한국의 맛 시리즈, 춘천 닭갈비 버거, 청양고추 버거, 풍산 김치 버거, 빵에 불고기 볶음과 야채를 넣어 만든 델리 파우치, 통 돈가스 소스가 들어간 허브 돈가스 버거 등. 지금 보면 놀라운 버거가 많습니다. 흑역사라고는 하지만 돌아보니 재밌네요.
비싼데 맛없고 양까지 적다고 까이는 롯데리아. 케찹이 제일 맛있다는 말까지. 물론 종종 선보이는 희한한 메뉴들도 이미지에 한몫했죠. 그러나 너무 평가절하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괜찮은 메뉴가 은근 많다고요. 먼저 의외로 충실한 저가 라인업. 롯데리아는 프리미엄보다 저가 메뉴에 베스트셀러가 많은 편입니다. 롯데리아의 대표 효자 상품은 역시 새우버거. 새우살과 명태살의 혼합 패티. 촉촉한데 또 바삭한 게 특징이라는. 명태버거라고 까이는 경우는 있어도 맛으로는 못 가죠. 새우버거의 뒤를 잇는 전통 강태는 대리버거입니다. 쇠고기 패티에 대리소스를 더한 가성비 버거. 맛도 좋은 편인데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 롯데리아 버거 중 가장 저렴한 3,300원을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롯데리아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새우버거와 대리버거. 나중에 등장해 호평을 받은 오징어버거와 미트 포테이토 버거도 저가 라인업이었습니다. 매콤한 소스와 쫄깃한 오징어 패티가 잘 어울려서 큰 사랑을 받았던 오징어버거와 미트 패티에 해쉬 포테이토를 얹은 미트 포테이토 버거. 둘 다 맛있는 데다 가성비가 뛰어났습니다만 원가의 압박에 밀려 단종. 아직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죠. 중간 티어에서도 살아남은 버거는 있습니다. 핫 크리스피 버거. 토마토와 핫치킨 패티의 훌륭한 조합으로 매니아가 많죠. 클래식 치즈버거는 기본에 충실한 고퀄리티 치즈버거입니다. 생양파와 피클, 비프 패티, 치즈, 포테이토 번. 다만 양이 너무 적다는. 숨겨진 강자는 티렉스 버거입니다. 번의 크기를 압도하는 통다리살 패티와 부드러운 크림 소스가 특징. 하필 비슷한 버거 중에 싸이버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어서 덜 유명하죠. 다음은 모짜렐라 인더버거. 모짜렐라 치즈 패티. 이건 역대급인데요. 버거킹의 통모짜 와퍼도 그 벽을 못 넘고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한우 불고기 버거. 롯데리아 최상위 티어 햄버거입니다. 브리오슈번에 국내산 한우를 사용한 패티. 롯데리아가 이렇게 맛있었어?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다는. 이렇게 모아보니 맛있게 먹은 버거도 많네요.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최초로 해외 진출에 나선 롯데리아. 1994년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몽골 등 7개국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중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낸 국가는 베트남. 2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현지에서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대세인데요.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넘겼죠. 국내에서는 저렴한 이미지인 롯데리아. 베트남에서는 고가 라인입니다. 웬만한 점심 한 끼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 가족끼리 외식으로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꽤 괜찮은 식당이라고. 밥데리아라고도 불리는 베트남 롯데리아. 매장을 둘러보면 대부분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잉? 롯데리아에서 밥이라뇨? 롯데리아는 서구 음식인 버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소비자를 위해 라이스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베트남 롯데리아에만 있다는 치밥, 밥과 치킨, 그리고 신선한 야채 구성인데요. 치즈 치킨 라이스, 버팔로 치킨 라이스, 비프 에그 치즈 라이스, 비프 라이스 등 다양한 밥 메뉴. 사이드로 베트남식 치킨 스프도 추가할 수 있다는. 다른 고기류보다 치킨을 선호하는 현지 성향을 감안해 치킨, 치킨버거, 치킨라이스 등 치킨 메뉴에 집중했는데요. 신기한 건 닭꼬치도 있다는 점. 파스타와 피자도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스파게티와 위에 올라갈 토핑을 고를 수 있죠. 이건 신메뉴로 나온 치킨 데리야끼 피자라고. 와? 일본 롯데리아에도 신기한 메뉴가 많습니다. 네 종류로 출시된 반숙란 버거. 진한 반숙란이 매력있죠. 새우밥버거는 바삭바삭한 식감의 새우 패티에 특제 타르타르 소스가 포인트. 위아래로 김도 찹찹 붙여줬습니다. 사이드로는 후르포트 양념감자, 사워크림, 트리플 치즈, 스테이크 맛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간장, 버터, 치즈를 배합한 버터 간장 맛이 인기죠. 애플 커스터드 파이는 32겹의 바삭바삭한 파이에 사과, 시나몬,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갔고요. 팬케이크는 메이플 시럽과 마가린이 함께 나옵니다. 이건 메론소다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은 크림소다입니다. 이외에도 아이스크림 콜라, 아이스크림 커피, 밤이 듬뿍 들어간 밤 쉐이크까지. 한정 메뉴도 남다릅니다. 빵 사이에 라면을 끼워놓은 찍어먹는 즉해맨버거. 면과 빵을 한 번에 촉촉하게 적셔 먹으면 오케이. 명색이 라멘이니 차슈도 따로 제공되고요. 1단, 2단, 3단까지 면 추가도 가능했다는. 전부 올려 버거도 한정 메뉴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면 버거에 들어가는 모든 토핑을 하나의 햄버거로 만들어주는데요. 가격은 일반 버거의 2배 수준이었죠. 일본 내 롯데리아. 사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맛은 모스버거보다 별론데 가격은 맥도날드보다 비싸다는 인식.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큰 점도 한몫했다는. 결국 현지 외식업체인 젠쇼홀딩스 에 매각되어 브랜드명도 제테리아로 변경됐죠. 새우밥 버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현재 롯데리아 매장은 1200여 개. 맥도날드와 버거킹보다 훨씬 많은 수준인데요. 시장성이 부족한 입지에도 빠르게 매장을 확장. 정말 웬만한 읍내에도 롯데리아 하나쯤은 있죠. 처음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1972년 사업을 시작한 롯데리아 일본법인. 도쿄의 백화점에서 1호점을 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본의 모스버거를 벤치마킹한 느낌. 모스버거의 특징인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라이스버거, 새우버거, 대리버거, 우엉버거 등 비슷한 메뉴가 많았죠. 국내에는 1979년 처음 소개됐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은 $1,400, 가구당 연간 외식비가 5만원에 불과했는데요. 고급스러운 서양 음식으로 여겨졌던 햄버거, 롯데리아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했죠. 여기서 롯데리아의 가장 큰 업적, 1992년 출시된 불고기버거. Made in Korea. 롯데리아의 신메뉴 실험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비프 패티와 한국적인 소스가 잘 조화된 메뉴이죠. 어린이와 젊은 층에만 머물러 있던 버거 소비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소중 K버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10억개 이상 판매했다고. 버거도 버거이지만요, 롯데리아는 사이드에 강합니다. 롯데리아 가는 이유 중 하나인 치즈스틱과 양념감자. 여기서 꿀팁, 치즈스틱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 햄버거 사이에 끼워 먹으면 꿀맛이고요, 양념감자는 받자마자 섞은 뒤 밀봉해 놓으면 간이 속까지 배서 더 맛있다고. 뭐? 이렇게 많은 메뉴를 개발하며 노력했지만 혹평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은 가격 대비 양이 적다는 것. 실제로 버거의 지름 자체가 작은 편이긴 하죠. 맛이 영 없다는 평은 케바케입니다.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젊은 층에는 밋밋할지 몰라도요, 중장년층의 입맛에는 꽤나 잘 맞는다고. 제 생각에는 점바점인 것 같은데 양은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네요. 몰랐는데 은근 근본 있는 롯데리아 김치버거는 다시 먹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전세계 맥도날드 특이한 메뉴 올림픽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면버거?